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드디어 조철의 유튜브 방송 조철 스타일이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힐링 방송 조철 스타일. 오늘은 주제가 과연 내 배팅의 문제점이 뭔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돈들도 잘 따고 잘 이기는데 왜 나만 깨져? 왜 나만 잃어? 똑같은 마법 가지고 똑같은 돈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왜 나만 잃어? 이상하다 말이지. 그 궁금증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께 좀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경마장에 가실 때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경마를 하러 가나 중요하죠. 뭐 몇만 원, 2만 원, 3만 원 가지고 레저 경마 말 그대로 뭐 한 경기에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하러 가시는 레저 경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고액의 금액을 가져가서 오늘은 내가 승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돈을 좀 따야 되겠다 이런 어떤 청혼의 꿈을 안고 경마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건 액수의 차이지. 경마라는 갬블, 경마라는 게임은 똑같습니다. 나는 어떤 배터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조철에 하는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경마장에 가면 우리 주위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저런 얘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첫째로 어깨 힘 딱 들어가서 나도 경마 배팅 할 만큼 해. 나도 너만큼 씩씩하게 해. 나는 좀 돈 좀 가져가서 배팅한다 이거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팬들은 천 원, 이천 원 가져가서 1, 2만 원 가져가서 천 원, 이천 원 배팅을 하시는 이런 말 그대로 건전 경마, 레저 경마 이거 하시는 분들은 논외, 제외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절대 소액 배팅 하신다고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단 1%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곡해 없이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일정의 금액 이상을 가져가서 실전 배팅을 하는 그런 분들에 관한 얘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결론은 그래요. 나도 나름대로 배팅 좀 한다. 나도 나름대로 배팅이 센 사람이다. 하루에 100만원 한다, 200만원 한다, 500만원 한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준을 100만원이라고 잡고 가겠습니다. 100만원을 갖고 가는데 내가 배팅하는 스타일이 매 경주 한 10만원씩 한 10경주 해요. 이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한 경주 골라서 딱 몰빵하고 나오는 스타일인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뭐 한 경주가 아니더라도 한 두세 경주 골라서 자, 이 두 부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부류는 매 경주 일정에 한 10만원 정도씩 기준으로 해서 한 10경주 어느 힘주는 경주도 없고 약하게 하는 것도 없고 계속 일정 금액을 비슷한 비율로 하시는 분들 물론 매 경주 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가랑비에 백수 준다. 가랑비에 젓는 겁니다. 100만원 가져가서 몇 경주 끝나고 나면 70만원 남아. 몇 경주 끝나고 나면 50만원 남아. 마음이 급해져요. 뭐 잃어보지도 못하고 따보지도 못하고 죽는 스타일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이거 오늘 이거 한 경주만 해서 쇼부 볼란다. 야, 오늘은 2경주, 3경주 두 개만 할래. 딱 찍어서 가세요. 마음은 그렇게 먹고 가.
근데 하다 보면 질금질금 죽어. 멘탈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자, 여러분들 중에 나도 조철이 너만큼 배팅 쎄. 조철이 너 보니까 하루에 한 500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보다 더 갖고 해. 1,000만 원 갖고 한다고 칩시다. 조철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 과연. 여러분들은 100만 원 갖고 갔을 때 배팅 마번하고 1,000만 원 갖고 갔을 때 배팅 마번하고 똑같은 분들이면 이미 고수의 반열로 올라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 1,000만 원을 가져가든 100만 원을 가져가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했던 마번에 그만큼의 힘을 주고 배팅하시는 분들은 고수의 확률에 올라간 겁니다. 고수의 반열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져갔는데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해서 질금질금 죽었어요. 자, 11경주, 12경주가 남았는데 지금 한 2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1놓고 2, 3을 보고 갔는데 배당 한 5배, 7배짜리가 한 두 방이면 될 것 같다. 공부하고 갔어요. 근데 돈을 다 잃었어. 마지막 한두 개 남았어. 거기에 과연 여러분들 그 5배 생각하던 배당이 한 3배 정도로 떨어졌어요. 3배 다 20만 원 들어가봐야 60만 원밖에 안 돼. 그 배당에 올곧이 때리고 나올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이거 해봐야 내 본전도 안 되는데. 그죠? 분명히 1번, 2번, 3번을 보고 갔는데 마지막에 나 돈 다 잃고 에라 나 이거 먹으면 뭐해 깨지면 말고 엄한 배당으로 돌아갑니다. 그 배당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갑자기 10배, 20배짜리가 보이고 터질 것 같고 아 이게 들어와야 본전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마음이 바뀝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페인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경마라는 게임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우리 죽어서도 해요. 내일도 하고 오늘 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1,000만 원 가져가서 내 주머니에 단돈 50만 원 남았을지라도 마지막 경주에 그 50만 원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마번이 아닌 엉뚱한 고배당에 돈질하지 마시고 그 50만 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챙겨갖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야 이놈아, 1,000만 원 잃은 놈이 50만 원 갖고 뭐하냐, 갖다 놓놓고 말지. 10명이면 9명이 그럴 겁니다. 그게 하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50만 원이 밖에 나오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그 다음날 그 50만 원 갖고 10배짜리 하나만 맞춰도 5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오늘 이거 끝나면 나 죽는 것 같아. 이거 끝나면은 뭐 6.25 전쟁 다시 나서 경마 끝나요? 절대 아닙니다. 단돈 얼마가 남아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 거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배팅이 세다고 하는 거하고 돈질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나도 나름대로 배팅 센 놈이야. 배팅이 센 거하고 돈 액수만 많은 거하고는 절대 다른 겁니다. 조철이 얘기할 때 배팅이 세다는 50만 원 갖고 간 사람이 20배, 50배, 3장, 5장, 50만 원을 다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배팅이 센 겁니다. 그런데 500만 원 가져간 사람이 2배, 3배, 4배, 30장, 50장 때리는 거는 배팅이 센 게 아니고 배팅 금액만 센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 나름대로 배팅 세게 잘해. 어깨 뽕 들어가고 힘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0만 원 가지고 20배 2장, 10배 1장 딱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배팅이 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의 배팅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조철이 말이 틀린가? 맞는가?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래 조철이 네 말이 맞아 난 배팅이 쎄 좋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간 조만간 한국의 시간이 빨리 다가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로 갖고 계신 분들은 500만원 가지고 2배 3배 씩씩하게 돈질하면서 10배 20배 넘으면 예측권 한 장 두 장도 버벅버벅 되시는 분들 절대 한구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배팅이 세다? 나는 돈질만 많이 한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도 배팅이 세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배팅 성향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다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저 조철이가 사는 곳입니다. 집 앞인데 여러분들 요 앞에 바닷가 보이시죠? 여기 뭐 앞에 갈매기들도 좀 있고 힐링 좀 하시라고 요 화면 좀 담아봤어요. 아주 가끔가다 제가 내려와서 낚시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오늘 첫 방송은 여러분들 그 배팅 세다 적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예고에는 아주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막 배당판에 깜빡이만 깜빡거리면 거기만 보여 아주 환장을 해 저거 쏙 들어올 것 같아 조철이한테 맨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전에 되면 아니 조 의원 뭐 틀려도 좋으니까 한 경주 딱 몰빵할 거 좀 가르쳐 줘봐 이런 분들 자 다음번 방송에는 우리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배당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는 오로지 고배당이다 정말은 배당이 꽃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방송이고 조철 스타일 오픈을 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판 넘버원 조철이 싹 잡아갖고 마판 탑으로 섰듯이 유튜브에서도 또 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면서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